제이 로봇이 맞는지를 보려면 먼저 상단에 메뉴에 이동을 누르시면 이런 동작 영역과 홈인지 영역인지 진행 모습이 세 가지 메뉴가 있죠. 지금 똑바로 서 있는 게 영역이죠. 단순히 어떤 시각적으로 뭔가 가상의 것이 진정되는 게 AI 정도가 아니라 이런 감각이나 청각이나 또는 촉각이나 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증강시키는 것도 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아래에 잠깐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런 팔다리가 잘린 사람들에게 어떤 신경의 운동조직에 이렇게 로봇팔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델타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다. 델타값 어떻게 정하느냐? 쉽지 않아요. 비슷한 유사 분야가 베타값을 얻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 융기성을 조금 수정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들이 아이디어 베타 중심과 델타 중심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질문? 가상화라는 걸 많이 씁니다. 네,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SDX 중에서 C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분리를 시킨 거죠. 지금 이 원래라면 그냥 여기 피지컬 서버하고 이렇게 여기가 그냥 끝입니다. 이쪽 단위. 손으로 한번 줘볼게요. AI 엔진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게 현실화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뭘 하고 뭐 펌지출 같은 경우에도 그 라인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게 그것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 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앞에서 캐빈넷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점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발명품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제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신다면 이 소중규모 인원이 25명이 넘어가면 상호작용하기 힘들어요. 저는 지금 대학 수업에서 35명 정도까지는 제가 수업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35명까지 제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35명 정도 하면 팀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애들이 발전하나요?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기계가 여기까지도 할 수 있구나. 저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유통, 비대면 교육, 비대면 면접, 비대면 업무 안 되는 게 없어. 비대면 의료 서비스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사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작년에는 이거를 이제 피부로 느꼈던 한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오고 있었지만 식으로 하고 이걸 포지션도 바꿀 수 있고 텍스트가 어떻게 보이게 할지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것도 필립해서 하실 수 있고 시간도 색깔도 이렇게 해드리고 텍스트 색깔도 할 수 있고요. 내용이 쓰고 들고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 학생들에게 뭐에 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일정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고 뭐 주차별로 어떤 점을 해야 되는지 뭐 어디를 또 가서 제출해야 되는 건지 시간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알겠지만 혹시 유튜브를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유의도를 우리 현실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는 오늘 시간 강의상 기술 통계인데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방금 상관 기술을 했기 때문에 직무 만족 4는 직무 만족 3화 1, 2, 3하고 다
다 0에 가까운 상관이기 때문에 미는 상관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을 무슨 말인지 보면요, 이 학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이라 해서 이 어떤 학생들의 공간과 시간을 고려한 이런 스마트 학습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이 원하는 장소가 그 장소가 되겠죠. 시간은 이제 공통적인 시간을 쓰겠지만 그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 수준과 적성이 잘 맞아야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